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입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연주 영상만 올리고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연주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지내다 보니까 인터뷰나 이런 다른 매체로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시리즈를 마련하게 됐어요. 사실 연주자들에게 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주자들은 항상 몸에 대한 생각을 하고 몸으로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이제 악기를 하면서 보냈지만 나의 몸이 어떻게 악기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왔고 향후에 더 오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대학에서 친구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부상이라든지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몸과 악기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요. 사실 연주자라고 하면 얼핏 보면 그냥 팔 들고 손가락만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시는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용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다른 분들 되게 막 이렇게 말해 우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거의 과학적인 수준의 신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과 강도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팔이라는 어떤 스프링이 있는 이 나무 대를 통해서 여기다가 굉장히 큰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들어가는 압력이 척추와 반대되는 힘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코어에서의 용이 많이 써지고요. 딱 강력하게 하는 거는 그냥 몸에다가 흠! 이렇게 힘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약한 소리를 할 때는 또 그 나름의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몸을 다 늘어올린 상태로 피아노를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나 팔이나 어깨나 이런데 이렇게 좀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고 인간으로서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전공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상이 있다 저런 부상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부상으로는 칼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 직장인들 아니면 뭐 만화 하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질병인데 그 이유가 팔 쓰는 팔에 과도한 사용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인대라든지 뼈라든지 하는 부분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은 여기가 좀 이상이 많이 올 때가 있고요. 잘못된 자세로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부상이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nerve damage라고 해서 이 신경에 약간 손상이 와서 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질병도 굉장히 흔하다고 알고 있어요. trigger finger라고 해서 이렇게 2번을 짚으시면 3번, 4번이 다 한꺼번에 짚히는 이런 질병들은 사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러 연주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연주자들은 침 맞는 거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신경 손상이 가는 케이스를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마사지라든지 마일드한 그런 방식으로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저의 몸 상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연구를 또 많이 하셨고 저를 자세를 좀 잘 잡아주시는 선생님들께 데리고 가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세가 좀 잘 잡힌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직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통증? 같은 걸 얘기를 해보면 저희 이렇게 이게 턱을 잡고 많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거북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가장 고생하는 거는 이 4번 손가락의 통증, 허리, 그 다음에 어깨, 날개뼈라고 하나요? 많이 떨렸던 연주라든가 아니면은 좀 몸에 무리가 가는 좀 격한 곡들이 많았던 독주회라든가 협주곡은 사실
20분, 30분이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4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독주에는 막 1시간 반을 막 혼자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특히 막 솔로 독주에, 제일 싫어. 솔로 독주에 제일 싫어요. 왜냐면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졸라 해야 돼.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은 진짜 몸이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진짜 안 아픈 데거든요.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누워야 돼요. 이렇게. 근데 특히 아픈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을 신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중을 주다 보니까 이 허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짧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허리 쪽인데 그 인대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쪽이 이제 많이 아프고 왜 어깨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한 날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좀 너무 아파서 우운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흥분된 호르몬이 이게 바닥을 치기 전에 집에 와서 무조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찜질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얘를 조금 달래주고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진짜 너무 아파요. 아파서 새벽에 깨거든요. 그리고 이 손 같은 경우는 트리거 핑거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핸드 서전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 손을 수술하셨던 엑스레이를 찍고 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제가 그 뼈와 뼈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점은 유연하게 되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좀 섬세한 어떤 움직임들을 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근육이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에 모든 힘을 다 뼈로 쓸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운동을 이렇게 찌럭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아픈 날에는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 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통증을 저는 가지고 이제 악기를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홈트레이닝으로 요가랑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손에서 있었던 저의 문제점이 온몸에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보니까 저는 모든 걸 다 뼈로 하고 있더라고요. 조인트, 그러니까 뼈의 어떤 관절로 딱 잡고 그 외에는 힘을 좀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근육을 딱 잡고 있어버리면 저희는 소리가 빡빡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을 딱 선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일상생활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촌농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놈의 바이올린 때문에 내가 막 허리가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왔다니 막 제 잘못이죠 사실. 운동 안 하고 저니까요. 저번 주에 레코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좀 그 근육으로 이제는 관절을 잡고 막 내 몸을 쓸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연습도 약간 좀 그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이러고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소리가 너무 구린 거예요. 좀 내 소리 왜 이렇게 구리지? 막 이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근육을 잡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힘을 딱 뺐는데 자세는 망가졌지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 막 녹음하는 동안만 내 몸을 거지로 만들자 막 이러면서 몸을 막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고등학교 때였는데 연습을 많이 하는 날은 발바닥이랑 이 모든 게 되게 아팠었거든요. 다리 쪽이. 그건 제가 평발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약간 이렇게 상체를 계속 숙이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허리를 계속해서 쓰니까 이제 디스크에 계속해서 무리가 가면서 그때는 1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 막 나는 막 아플 때까지 연습했어요. 그래서 계속 즐겼거든요. 그거를 바보 같죠.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파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은 바이올린 테크닉 책 600년 동안 내려온 저희의 전통적인 방식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만드신 테크닉 책이다 보니까 여자의 몸에 전혀 맞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남자들은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되게 무겁거든요. 너무 과했나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안 하시고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나 남자분들은 몸이 여자들보다는 조금 뻣뻣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유연해서 부상이 생기는 위험성 같은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21세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 나의 몸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여자라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남자 선생님들께서 화를 쓸 때 팔꿈치를 내리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 이게 없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각도가 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면 숄더레스트를 안 쓰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쇄골뼈에다가 정말 딱 이렇게 잡으시고 이 어깨 부분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각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꿈치도 이렇게 내려야지 소리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가라앉으면서 나겠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도 자체가 이렇게 내려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특히 이게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솟아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힘이 남자들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중후하고 두꺼운 소리를 내려면 저는 이 어깨뼈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쇄골뼈와 어깨뼈를 지지대로 삼아서 정말 거기다가 딱 하중을 잘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여기 어깨 힘 빼고 무조건 팔꿈치 내리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힘을 빼라는 게 이렇게 빼라는 건 줄 알거든요. 테레비 볼 때처럼 이렇게 빼라는 건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 요 상태에서 이 필요하지 않은 힘을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힘 빼볼래?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문어니? 왜 그렇게 힘을 빼니? 그러니까 목도 꺾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선생님 힘이 안 가요 막 이래요. 당연히 안 가지. 힘을 안 쓰고 있는데 미안. 안 쓰고 있는데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팔꿈치를 어느 정도 가슴과 평행하는 선 정도는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다 딱 기댈 수 있는 각도를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트 비디오를 보다가 트레이너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슴을 제발 배에다 얹고 있지 말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맨날 가슴을 이렇게 배에 얹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게 아니라 가슴을 딱 들고서는 그걸 척추로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바이올린도 딱 들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이런 상태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쑥 나온 상태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가 있기 때문에 안 내놔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저 사실 되게 힘 주고 있는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슬프다. 그런 건데 저처럼 이렇게 상체를 되게 까딱까딱 하면서 많이 쓰는 연주자들이 특히 많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이렇게 국자로 푼다고 맨날 네 머리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푼다고 막 이랬는데 뭐 메이크업 댄스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척추로 활 쓰는 친구들 진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병나고 허리 디스크 와서 망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손목도 그 여자들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손목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손목은 어느 정도 힘을 딱 유지하면서 여기 최대치까지 끌어들린 상태가 아닌 약간 한 80%까지만 움직이면서 하는 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목은 되게 약한 인대이기도 하고 뼈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들한테 가장 부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성의 몸에 맞는 테크닉적인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한테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내 능력 밖에 곡을 제발 하지 마세요. 내 능력 밖에 곡을 연주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는요, 마치 내가 헬스장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 나는 민경 장군처럼 90kg를 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부상 갖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학부모님들 레퍼토리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가 다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브람스, 무조건 차이콥스키, 무조건 어려운 곡들을 그냥 했으면 좋겠는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다 행복하자고 악기도 하고 음악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몸의 능력에 맞는 곡이 어디까지고 거기에서 조금만 챌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는 것이 도전이고 챌린지인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불우 정도의 곡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파가니니 24번과 4번을 나는 다음 주까지 해보 이거는 그냥 자살골이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에게 막 과제를 준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테크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연습을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향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이 순환이 막혀 있고 불필요한 몸의 어떤 구석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관찰력 있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부상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 내일보다 오늘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내가 치료한다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늘 바이올린 막 5시간 6시간 한다고 막 엄청나게 너가 막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물리치료사님 말들 잘 듣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아 내가 6개월 정도 1년 정도 조금 쉬엄쉬엄 몸에 휴식을 주면서 진짜 70살 80살까지 음악을 하고 악기를 할 수 있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꼭 제 말 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악기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재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와 어깨가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덜 아프고 그리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에 조금 덜 아픈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막 진짜 벽에 칠할 때까지 바이올린을 열심히 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